반갑습니다. 비오건이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돼서 줄기차게 비가 내립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들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해서 종가선 차트를 한번 기록을 좀 남겨놓고 싶어서요.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트 거래소에 비트코인 주봉을 먼저 보시면, 자, 슈퍼 트렌드 라인입니다. 업비트의 보조지표 중에 슈퍼 트렌드 라인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슈퍼 트렌드 라인요. 그래서 그 슈퍼 트렌드 지표 중에 있습니다. 지표 중에 여기 보시면 슈퍼 트렌드 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슈퍼 트렌드 이렇게. 자, 슈퍼 트렌드 라인이 보이시면 굵어지는 색깔 있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지금 유입이 되는 듯한 모습이네요. 자,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나 뭐 비트코인 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남겨놓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재미로만 봐주십시오. 거래량은 지웁니다. 거래량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먼저 업비트 주봉 차트. 자, 여기서 지금 3월 24일 골든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매수 시그널이죠. 업비트예요. 그때 이후로 슈퍼 트렌드 라인을 주봉이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났던 때가 2018년 3월 18일경 3월경이고요. 그리고 지금 3월 말경에 2019년 3월 말경에 거의 뭐한 1년이 더 지나서 1년을 꽉 채워서 1년 만에 주봉상 골든 크로스가 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게임이 앞전에 그 2017년에 후반기에 있었던 이 엄청난 랠리 있었죠. 그때 랠리하고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는 좀 기관계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 뭐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 자금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개인들 특히 자금이 지금 비트코인을 이렇게 올리는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기관계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그런 썰이 있더구만요. 일리가 있습니다. 자, 450만 원 정도에서 골든이 났습니다. 이 짱대의 양봉이요. 그때 이후로 계속 좋은 모형을 주봉상 보여주고 일봉입니다. 자, 일봉상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재차 2월 10일이네. 그렇죠? 2월 10일 슈퍼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를 향한 화살표 5개, 파란색 화살표 5개, 매수 신호죠. 매수 시그널. 그때 이후로 보시다시피 슈퍼 트렌드 라인을 비트코인 일봉이 업비트에서 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그 6월 4일, 5일, 6일, 그 다음에 10일, 한 10개 정도의 봉이 어디를 지금 지지를 받고 있나요? 이평선 물론 갖다 붙이면 나오겠죠. 그러나 업비트에서 이런 도구가 있기 때문에 슈퍼 트렌드 라인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고 900만 원대 초반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불을 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모양이고요.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 좋고요. 자, 이더리움도 오늘 많이 뜨네요. 이더리움이 그동안에 뭐 조금 각도가 비트코인 못 쫓아가는 각도였습니까? 각도는 그래도 뭐 완만하게 아주 튼튼하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좀 이제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래서 이더리움도 보면 일봉상 슈퍼 트렌드 라인 여기죠. 4월 26일, 4월 29일. 이 정확하게 밟는 자리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자리죠.
거기서 17, 8만원대에서 지금까지 좋은 모습 일봉이고요. 주봉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고개를 드는 모습. 리플도 마찬가지겠죠. 리플 일봉. 아직도 리플은 매집이 덜 끝났나봐요. 이제 여기 이 구간에서는 500원대에서 누가 지금 매집을 하는 듯한 패턴이네요. 탐욕스러운 누군가가 리플을 더 모으기 위해서 눌러놓은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리플도 이제 뭐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에이다도 마찬가지죠. 에이다도 카르다노 이것도 지금 100원대에서 100원대 중반 정도에서 누가 또 좌담는 모양 같고요. 이오스 이오스 좋고요. BSV BSV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주봉이 자 상장 이후로 조정 마무리 구간은 물론 이격이 있습니다만 역시 슈퍼 트렌드 라인과 연계가 되어 있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일봉 좋고요. 자 라이트코인 역시 뭐 굉장히 견조합니다. 라이트코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뭐 다음으로 차트가 지금 아주 견조한데요. 16만원대 주봉이고요. 일봉입니다. 일봉 계단식으로 이쪽 그 15 이평선 라인을 계속 타고 있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 거래량 자체가 매기가 거의 뭐 비트코인 쪽으로 쏠려 있죠. 비트코인 리플 뭐 이쪽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달리니까 당연히 비트 마켓에서는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을 팔아서 아니 잡코인이란 알트코인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니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이 달리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BTC 마켓은 보시다시피 죽을 쓰죠. 죽을 써요. 특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원화마켓, BTC 마켓, 뭐 이더 마켓, USDT 마켓 이렇게 있습니다. USDT 마켓은 또 얘기가 다르죠. 원화마켓처럼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 차트는 물론 뭐 차트를 맹신 혹은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는 없으나 이 차트가 주는 어떤 그 시그널 글쎄요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비춰보더라도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 되는 것인데 왜 이 되풀이 되는 그림들을 놓고 우리는 어찌 보면 지나놓고 보면 너무 쉬운 자리인데 이런 절묘한 타이밍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할까요? 이런 타이밍이요. 골든크로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기계라면 조건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라면 이런 데서 반드시 액션을 취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과감하게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업비트만 그러냐? 아닙니다. 업비트 주봉상 보시면 3월 말에 3월 말에 한 500만원 근처입니다. 그렇죠? 500만원 근처에서 매수 시그널이 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트레이딩 뷰를 보시죠. 트레이딩 뷰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저는 이거 뭐 최근에 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종가선 세팅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단 채널이 표시되는 켈트너 그리고 켈트너의 중심 라인입니다. 검정색 라인은요. 자, 저 켈트너의 그 중심 라인을 주봉입니다. 지금요. 보시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힐튼이 주봉을 살짝 넘었다가 바로 밀려서 하단 채널까지 밀리고 하단 채널에서 또 살짝 올라오는 듯 싶으나 힐튼의 중심 라인을 역시나 사수 못하고 또 밀리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2018년 8월인데요. 8월 시점부터는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죠. 예,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집니다. 이 중심 그 실선 라인 보시죠. 켈터너 라인. 예, 맞고 떨어지고. 자, 엄청나게 그 공포스러운 순간이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작년 말 11월, 12월이죠. 그렇죠? 예, 여기서 뭐 바닥이 확인되는 줄 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개인들의 어떤 기대 심리를 밟아버리죠. 여기가 이쯤이면 바닥이겠거니 했으나 천만의 말씀이죠. 6,000불이 맥없이 붕괴되고 어디까지? 3,000불 초반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닥인데 3,300불이요. 그리고 바닥이 이제 거기서부터는 조금씩 확인이 되고 높아지는데 예. 우리는 네, 개인이니까 힘없는 개인들이니까 이런 바닥을 잡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바닥을 누가 잡아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실력이 아니고 철저히 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운의 영역이죠. 운의 영역인데 그러나 우리는 투자를 운으로 할 수는 없고 이 자리를 못 잡죠. 두 번째 영역 올라온 3,400, 3,500불 때에서는 조금 발빠른 개인분들은 소량이라도 여기서 조금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트레이딩 뷰에서 나오는 네, 간략한 이 시그널 켈트너 보조지표의 채널지표의 중심 라인 그거를 강력하게 골든을 내면 한번 따라 붙어본다.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골든이 여기서 났습니다. 예, 3월 25일경입니다. 업비트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업비트에 골든이 났던 이 3월 말 예, 31일경 뭐, 여긴데요. 예, 비슷합니다. 3월 한 25일 전후네 그렇죠? 업비트의 이 슈퍼 트렌드 라인을 돌파하는 시기와 예, 트레이딩 뷰에서 나오는 예, BTC USD 마켓 기준 비트피넥스죠. 비트피넥스 예, 슈퍼 트렌드 라인이 아니고 여기서는 켈트너입니다. 켈트너의 중심 라인 4355불 돌파했죠. 예, 돌파하고 다음번에는 순서가 이 상단 채널을 띄는 거겠죠. 이 위에 있는 파란색 점선 보이시죠. 예, 상단 채널 예, 중심 라인을 돌파했으면 다음에는 뭐냐 예, 그 위에 머리로 맞고 있는 예, 상단 채널을 돌파해서 밟아야 된다. 만만합니다. 이제 그렇죠.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밟아주는 자리가 4월 8일주, 4월 8일주입니다. 여기서 나왔죠. 5,200불 가까이 되네요. 그때라도, 예, 보세요. 예, 상단 채널을 저렇게 올려가면서, 예, 두 번째 밟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5,400불, 5,500불. 첫 번째 밟는 자리는 5,200불. 두 번째 밟는 자리는 5,400불, 500불. 저 자리죠. 저 자리. 보이시죠. 여기요. 예, 4월 22일입니다. 자, 요런 그 주봉 흐름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상단 채널에서 이격을 쑥 벌리죠. 자, 벌리고 9,000불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이 옵니다. 자, 조정이 오는데 조정의 마무리 구간은 7,500불 근처. 역시 상단 채널 위에서의 V자. 마지막 기회 있겠죠. 마지막 기회요. 예, 8,000불 밑에서 7,600불, 700불 근처에서 예, 마지막 기회가 있었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12,500불입니다. 이 기세가 상당히 강한데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전고점, 예, 자기 전고점, 주봉상 전고점 최고가 라인 예, 일단 16,000불인데요. 거기까지 올 가능성이 있겠네. 그렇죠? 다이렉트로 16,000불 정도.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앞서 비트코인의 어떤 그 힘을 주봉으로도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네.
보시면 중심 라인 띄고요. 예, 또 3000불에서 중심 라인이 어딘가 하니 1900불입니다. 중심 라인 띄는 자리 보이시죠? 자, 다음번에는 어디서 뛰나요? 예, 상단 채널이죠. 3800불. 예, 그게 마지막 파동이었습니다. 아, 마지막 파동이 아니네. 한 번 더 있네요. 예, 역시 뛰는 자리는 예, 어딘가요? 여기 5500불, 5600불에 있는 예, 상단 채널이었습니다. 상단 채널. 도대체 상단 채널을 예, 두 번 뛰었고 중심 센터 라인을 여러 차례 뛰었고 앞전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상단 채널, 상단 채널. 그렇죠? 상단 채널, 상단 채널. 그러고 이제 마지막 불꽃놀이가 터졌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갈까요? 상단 채널 첫 번째 뛰었죠? 예, 예, 적당한 시점에서 조정받아서 상단 채널에서 또 살 수 있는 자리가 올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셨던 이 톱니바퀴처럼요. V자 예, 그런 자리가 과연 또 나올까요? 예, 만약에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상단 채널에서 이거 확인하면 예, 파동이, 이런 파동이 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예,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처음 뛰는 상단 채널에 예, 구간이 나왔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정도 더 뛰겠죠. 예, 예, 그 파형의 끝은, 파동의 끝은 과연 어딜까요? 자, 주식시장에서 재미가 없으면 뭐 이런 데서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 벌어먹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주식시장이 조금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다행히 저는 뭐 약간 이쪽으로 비중이 조금 그래도 균형이 맞춰져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주 재미가 좀 있습니다만, 예, 주식시장도 예, 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빨리 시장에 풀려야 될 텐데, 글쎄요. 저는 정부에 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이 지금 글로벌한 이 무한 경쟁의 시장 여건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은 예, 한국에게요 최대 위기일 수도 있겠으나 역으로 전례 없는 역사상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게는요.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생태계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특히 IT 기업들, 또 BT, 바이오텍 기업들에게는 미중 무역 분쟁은 이것이 조금 장기화되고 아직 예, 상대 진영에 더 타격을 입힐 여지들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물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역으로 전례 없는, 그렇죠?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되고요. 중견기업은 대기업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위기이자 기회를요, 기회이자 위기, 그리고 위기이자 기회,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예, 국내 정책 당국자들은요, 물론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겠죠. 예, 도대체 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암호화폐 얘기했다, 주식 얘기했다, 지금 정신이 좀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뭐 그렇고요. 네, 트레이딩 뷰의 LTC, 라이트코인도 예, 보시다시피 예, 여기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 라인을 띄었고 상단 채널을 지금 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쪽에도 한번 보시고요. 예, 무시무시한 상승이 있었죠. 53불에서 330불 근처까지 중심 라인에서 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 무시무시한 주봉상 마지막 파동을 한번 보세요. 라이트코인입니다. 아, 다만 XRP는 아직 예, 속도가 좀 느리네요. 예, 중심 라인 띄었고요.
상단 채널 지금 올려 붙였습니다. 뛰기 시작하면 이것도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올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XRP도 눈여겨봅니다. 자, 이더리움도 한번 트레이딩 뷰에서 보십시오. 비슷하죠? 보시면 여기 센터라인, 센터라인 한번 띄었고 또 두 번째 뛰는 모습이고요. 그때 이후로 상승 삼각 패턴의 상승 자기 상장 고점, 상장 고점이래요. 최고가 라인을 상단부를 350불인데 돌파한 이후에 자 다시 한번 상단 채널을 뛰죠. 420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라이트코인, 아 이더리움요. 이더리움 US달러, 비트피닉스. 이더리움도 지금 순서가 보시면 중심 센터라인 돌파요. 그리고 센터라인을 뛰죠. 4월 20일. 자, 그리고 조정인데 조정의 마무리 구간 230불에 있는 상단 채널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우리가 뭐 최소한 주봉 정도라도 이렇게 놓고 매매를 할 수만 있다면 참 마음 편할 텐데요. 매수 자리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플하게 실제 매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이거 뭐 늦게 봤습니다. 오늘은 이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 시장 쪽에 동향을 순전히 개인적인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보려고 공부하려고 남겨놓는 겁니다. 암호화폐 투자하시라거나 뭐 비트코인 사세요, 리플 사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저는요. 그거는 뭐 개인들이 결정해야 될 상황이지 누가 알겠습니까? 장래 일을. 다만 이렇게 돈이 몰려와 있는 새로운 시장이 있으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대입시켜서 좀 자료를 남겨두면 훗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료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오곤의 암호화폐 종가선 그리고 트레이딩 뷰 차트를 간략하게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곤이었습니다.